자,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부디즘 오늘이 그 7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아니짜. 아니짜라는 것은 뭐냐? 아니짜는 무상을 얘기해. 무상. 아니짜. 무상. 이것을 영어권에서 임퍼머넌스라고 해요. 퍼머넌스. 퍼머넌스 그러면 영원하다, 뭐 항상하다 그러지만 임 앞에 임이 붙으면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이제 빨리어로는 아니짜라고 그래. 아니짜, 아니짜. 산스크리트는 아니짜 조금 다르죠. 같은 얘기예요. 뜻은 extensively in the 빨리 캐논. 빨리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빨리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빨리 경률론, 이것을 빨리 캐논이라고. One of the essential doctrines of Buddhism. 그러니까 빨리 경전에서 아니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다. The doctrine asserts that all of the conditioned existence without exception is the transient.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빨리 정경, 빨리의 정경, 빨리 캐논이라고 그러죠. 광범위하게 이제 등장. 교리는 조건을 전혀 모든 것이 외 없이 일시적. 모든 것은 일시적이면서 여기 나왔죠. 트랜시엔트, 일시적인 거. 또 소멸적. 에바니신트, 덧없는 소멸적. 그 다음에 불변적이라고 주장하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일시적인 사물은 쇠퇴하고 파괴되기 쉬운 상태의 지속적인 변화에 있는 복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그 사물이라는 것은 쇠퇴하고 파괴되기 쉬운 상태의 지속적인 변화에 있는 복합 대상이다. 모든 물리적, 정신적 사건은 형이상학적, 메타피지컬, 메타피지컬 이런 그 용어도 알아놔요. 메타, 메타피지컬이,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적인. 쪽으로 실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정하거나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하고 영해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아니짜에 대해서. 불교에서 아니짜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무상이라는 건 아니짜. 불교수로 이것은 상의 반의 자다. 상 항상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고. 자면은 변이, 변이한다, 변이. 변화에 달라진다. 일체 세간 만물, 종장 변이. 일체 세간에,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라는 거 끝내, 마침내. 변화에서 달라진다. 무상 존자, 일체 유의법. 유의법이란 게 뭡니까? 유의법이란 것은 일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트만. 아나트만이라는 것은 무아를 얘기해요. 무아. 아나트만. 무아. 무아. 응? 아나타. 아나타. 이것은 인 부디즘 더 텀 아나타. 아나타. 빨리어는 아나타.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아나타만. 같은 말입니다. Refers to the doctrine of no non-self라고 그래. 영어로는 이제 non-self. 아까 아니짜는 impermanence라고 그랬죠. 무상이라고 그랬죠. 이 아나타만, 아나타라고 하는 것은 non-self. 무아라는 뜻이에요. non. 어떤 self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self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뭐 이런 펜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이게 무슨 어떤 그 어떤 이 어떤 뭐 무슨 실체 영원한 무슨
자기 어떤 그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예, 구름, 구름처럼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구름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무아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네, no unchanging, permanent self. Essence can be found in any phenomena. While often interpreted as a doctrine denying the existence of self, anatma is more accurately described as a strategy to attain non-attachment by recognizing everything as impermanent, while staying silent on the ultimate existence of unchanging essence. In contrast, Hinduism asserts the existence of Atman as a pure awareness within its consciousness. Consciousness is an eternal self. 그러니까 불교에서 안았다. 불교에서 안았다는 무아는 또 산스크리트는 이제 아나트만이라고 그러는데 용어는 무아의 교리를 나타내고 있다. 무아. 무상 무아. 재범 재행 무상. 재범 무아. 무상 무아에다가 이제 재행을 붙이고 또 재범을 붙여 가지고 그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리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제 아나트만은 불변하는 본질의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무상한 것으로 인식하여 집착하지 않음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다 정확하게 설명. 힌두교는 아트만의 존재를 순수한 자각 또는 증인의식으로 주장.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의 존재를 이제 주장하지요. 버마일리라고 그러죠. 버마일리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버마 인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체는 어떤 그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무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교하고는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의식은 영원한 자아로 이제 구체화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우리 불교에서는 아나트만을 이제 무아를 주장하는 겁니다. 무아. 여기서 이제 힌두교와 불교의 큰 차이점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무아라는 건 뭐냐면은 불교스러우고 아의 부정, 나에 대한 부정이고 불교 근본 사상의 하나다. 또 이것은 명사유방면의 의사일방면 이제 해석이 모류와 또 아부존재 대승불교에서 또 이제 이것이 이제 공으로 발전해 아공. 아공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아사상이라는 것은 무아나 뭐 무상이나 이런 것이 다 이제 나중에는 또 공으로 이제 발전하죠. 공사상으로. 공사상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두카, 고라든지 또 아니짜 무상이랄지 또 아나타 무아랄지 이런 그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만이 이 불교 교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교와 한문으로 지금 공부하는 배우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 영어로 된 불서를 우리가 읽고 영어로 된 불서를 읽고 또 뭐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또 강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수로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수로를. 그리고 또 기본 불교의 기본 그 교법 사상을 영어로 어떻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동아시아 불교는 한문으로 이렇게 한역이 돼서 모든 그 문헌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한문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그 개념을 이제 이해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목적은 영어 어떤 그 영어와 한문으로 불교의 기본 수로를 익히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영어로 된 불서를 읽고 또 그것을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 불교를 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한문으로 된 그 불서를 또 읽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English 영어와 Chinese 한문으로 이제 지금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